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임성을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부강약품이고요. 전일에 이어서 리뷰를 진행하게 될것 같습니다. 현재 시각 3월 17일, 네, 장마감 2분 전 3시 28분을 지나고 있고요. 어제 분위기 좋았죠? 분위기 좋았는데 오늘 좀 조정을 받는 흐름에 있어서 좀 리뷰를 진행하게 될것 같고, 뭐 특별하게 오늘은 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뭐 특별히 오늘 뉴스도 없는 것 같고, 그렇죠? 네. 요즘에 부항약품을 이제 이렇게 리뷰를, 그래도 저는 뭐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상관없이 리뷰를 하고 있는데, 김요요님께서 소리, 네, 좀 좋아졌나요? 마이크 소리는? 쿠팡이가 진짜 제대로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영 쉽지가 않다. 그래서 다시 올라도 그냥 또 떨어지겠거니 하고 있어요. 제대로 안착하는 날이 오길 진짜 간절히 바라고 있다. 최근에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 부강약품을 이렇게 치게 되면요, 제가 리뷰한 종목들이, 리뷰했던 그 기록들이 다 있죠. 네. 그래서 최근 5일 전에 리뷰했었나? 5일 전? 어제 리뷰하고 5일 전에 리뷰했었나? 여기. 네, 조혜선 님이 이제 부항주주들은 거의 다 대부분 돌부처가 되었다. 침묵을 일관하는 회사 때문에 박스권에 갇혀있다고만 생각했는데,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있죠. 무조건 찍고 날아오길 바란다. 이렇게 하시고, 다른 영상에서도 이제 틈틈이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당연히 지금 이런,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상황이었다. 내가 이걸 인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힘든 시간은 맞아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정말 힘든 시간입니다. 제 얘기를 하나 해드리게 되면은, 저도 이런 시장을 정말 제 인생 중에 절반을 이런 시간을 보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트레이딩을 많이 했었죠. 네. 저 역시도 결국에 투자로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인데, 그렇게 되면은 저 역시도 이런 시장, 뭐 상승장도 경험해봤고, 하락장도, 큰 하락장도 경험을 해보고, 이것보다 훨씬 더한 하락장도 경험해보고, 이것보다 더 기나긴 수렴장도 경험을 해봤어요. 예시를 들게 되면, 최근에 제가 이제, 뭐였더라, 한 3년? 네, 3년 정도 이제 비트코인이 최근에 이제, 뭐 우리나라 돈을 7천만 원에 도달했다라고 하죠. 네, 7천만 원 정도 도달했다라고 하는데, 실제 비트코인이 정말 많이 올라간 것 같죠.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뭐 이때부터 지켜보면서, 네, 이때부터 지켜보면서 뭐 트레이딩을 했었죠. 이렇게 상승장도 경험을 했고, 하락장도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수렴장도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자, 어디가 수렴일까요?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가 수렴이죠. 네, 여기 그 다음에 하락 추세. 저는 뭐 다른 영상을 보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하나로 한 600에서 700만 원에 사가지고 팔았습니다. 4천만 원 정도에 팔았어요. 물론 비트코인만 팔았고 다른 건다또 들고 있죠. 들고 있는 건 되게 많아요. 알트코인들도 들고 있는 거 되게 많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보시게 되면은 이 수렴장에 있어서 저 역시도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이 수렴이 201봉 281 날 이렇게 되죠. 281일 동안 진행이 됐었어요. 약간 이때랑 아니면은, 자, 보시게 되면은, 떨어지면은 상승을 하고 또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또 상승을 해요. 또 떨어져요. 또 상승을 해요. 또 떨어져. 상승해요. 또 떨어져. 그리고 나서 또 떨어집니다. 네. 골파기가 한번 더 들어가요. 골파기가 이때 저 진짜, 와, 좀 설마 하는데 진짜 이렇게 떨어질 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던 시절이 있었죠. 네.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크게 반등을 합니다. 또, 네. 여기서 저점 대비 거의 5배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더이 저점대를 다시 한번더 확인을 한 뒤에, 그리고 나서 이게 몇 년간의 사이클이죠. 이 상승, 대세 상승이 나오기까지
약 3년이 걸렸습니다. 약. 네, 약 3년. 그렇죠. 약 3년. 2년 반에서 3년 사이 이 정도 걸렸죠. 2년 반 정도.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 사이에서 이 구간에서 막 매집하고 그랬었어요.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이 하얀 선 구간에서. 그리고 나서 최근에 뭐 팔긴 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구강 약품도 그런 사이클이에요. 뭐 크게 어렵게 볼 사이클은 아닌 것 같고. 이거였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트코인이 상승장 때더 미친 듯이 상승을 했었죠. 지금도 미친 듯이 상승을 하고 있긴 한데, 구강약품도 상승장이 있고, 그 다음에 하락장도 있었고, 최근에 또 이제 수렴까지 되고 있다. 제가 이제 수렴장의 경험을 오래 해봤기 때문에 이 경험의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리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치는데, 리뷰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유튜버들도 지치는 구간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경험을 이런 시장에서도 경험을 해봤고 상승장도 경험을 해봤고 하락장도 경험을 상승장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튜버들이나 리뷰하는 사람들이나 올라간다 뭐 이제 좋다 좋다라고 하면 올라가고 그러면은 약간 영웅이 되잖아요. 영웅이 되는 거고 하락장에서는 모르겠다 아니면은 이해가 안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되면은 또 욕을 먹는 시장이고 여기서는 또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조금 뭐였더라 좀 기쁘고 또 내려가게 되면 슬프고 근데 또 조금 관망을 해야 한다 포지션을 한 하루 이틀 한 3, 4일 정도 리뷰하잖아 똑같은 의견을 주면서 그러면 욕을 엄청나게 먹어요 또. 뭐, 너는 구간약품 싫어하느냐, 이렇게 리뷰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모든 게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저도 그렇게 리뷰를 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시장을,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다양한 시장을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을 한번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투자에 왔다는 거는, 여기 주식을 하러 왔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돈을 벌 때까지 여기 계속 있으실 분들이 더 많습니다. 한 번만 투자하고, 한 번만 돈 벌고 나가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네, 항상 붙어 있을 겁니다, 이제. 근데, 상승장을 경험을 하기도 하고, 하락장도 경험을 하고, 이런 장도 경험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경험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못 벌어도 답답할지언정, 어쨌든, 하나라도 배울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항상 긍정적으로 모든 장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돈이 중요하긴 하죠. 돈을 벌면 더 좋긴 하죠. 근데 그렇게 시장에서는 돈을 버는 사람은 그렇게 소수예요. 네, 실제로 소수이고 근데 앞으로는 이런 장에 경험할 때 어떻게 대응을 하고 하락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대응하고 만약 그냥 계좌를 줄 것이냐, 만약 그냥 돈 벌라고 외치면서 지켜볼 것이냐,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거래를 참여를 했다는 거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에 사게 되면은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산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런 장이 이렇게 하락과 상승이 반복이 되는 장인데 이런 장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지켜봐야 되는 것이냐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하락을 하든 상승하든 상관이 없다라는 게, 저는 또뭐 다른 종목들, 저도 리뷰하는 거는 제가 종목을 많이 안 바꿉니다. 종목을 딱 정해놓고 거의 종목을 안 바꾸고 그것만 해요, 리뷰를. 근데 그 종목들이 상승할 때도 있고 하락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하락할 때는 저도 힘들죠, 같이. 근데 뭐 남들보다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는 이유는 그냥 하락을 할것 같으면 하락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상승을 할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횡보할 것 같으면 횡보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네. 근데 여러분, 그게 직관적이라는 거죠. 네. 시점이, 투자라는 거는 항상,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올라가는 시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왜 괜히 다들 돈을 못 벌거나 아니면은 주식을 접거나 아니면 마진콜이 나가지고, 그러겠어요. 쉬운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주식 얘기로 구강약품으로 돌아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그죠? 일단 어제 가격대, 예, 1차 레벨에서는 정황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테스트하는 구간은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지와 저항 자리죠. 네, 지지와 저항 자리. 네, 여기. 네. 근데 캔들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지지는 잘 받아주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굳이 이제 박스로 이제 그려드리게 되면요. 이 구간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 구간을. 이 상단 구간이 지금은 지지로서 작용을 하는지를 지켜보는 구간이에요. 근데 흐름 자체는 상당히 무난합니다. 좋습니다. 절대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기적으로 여기서 잡았던 사람과 그다음에 여기서 물려있던 사람들이 당연히 빠져나오는 구간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레이더들이 이제 판단을 하는 구간이죠. 여기가 지지가 될 것인가? 지지를 받고 더갈 것인가? 아니면 지지를 받지 못하고 다시 한번 더 저점에서 반등을 볼 것인가? 그 테스트하는 위치다라고 단순하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흐름 자체는 상당히 긍정, 캔들의 흐름만 본다라고 하면은 나쁘게 볼 이유는 없죠.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네, 여기서 더한번더 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런 가격대까지는 열어둘 수 있겠죠? 29,000원대, 27,000원대? 여기까지는 열어둘 수는 있는데, 다만 여기를 좀 지지받는다는 가정하에 지켜보는 게 맞고, 수렴 상단은 조금 이격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거기까지 갈지 안 갈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 핵심 내용이라고 하면은, 주가 차트의 흐름에서 이제 우리가 이 차트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 하단 구간이 지켰을 때는 상승이 상당히 잘 나왔다. 하단 구간이 지켰을 때는 상승이 나왔고, 하단 구간이 지켰을 때는 상승이 나왔고, 상승이 나왔다. 이 하단 구간을 찍지는 않았지만, 이 근처에서 다시 한번더 반등이 나왔고, 다시 한번더이 상단 구간을 터치하는가 정도로만 판단하시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뭐 항상 그러니까 종목 너무 상처를 받았다라고 해서 아니면은 너무 답답하다라고 해서 이거는 어떻게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덜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 투자에 있어서도 즐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사이클적인 부분들을 항상 다 염두해 두면서 분석하고 그거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그거를 항상 고민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이 정도로 리뷰를 마치게 될것 같고,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모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 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고요.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것 같고요. 3월달 첫날이죠. 네, 그래서 7시 48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뭐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리딩을 이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서진 오토모티브, 그리고 SGA 솔루션, 그리고 KSI 이렇게 종목이 나왔고요. 서진 오티브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 2,900원 기준 매수, 목표가 2,985원, 손절가 2,75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명확하게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